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핵심 자산 투자를 말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애플과 테슬라 중에서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주 전에 애플과 테슬라를 매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불과 12거래일 만에 주가가 28%가 올라서 저도 당황스럽긴 합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보다 정확히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는 전기차가 보급되기 전 전기차의 세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자가 묻길 어떻게 전기차가 성공할 걸 알았나요? 라고 묻자 그는 말합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충분히 중요한 일이라면 꼭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몇 번을 다시 들어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말입니다. 어떤 일이 충분히 중요한 일이라면 꼭 도전해야 한다. 이 말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말의 뜻, 단어의 뜻은 이해가 되죠. 하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전체적인 맥락이라든가 흐름, 어떤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가 딱 와닿진 않더라고요. 저도 물론 이 영상을 만들고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지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린가? 어떤 일이 충분히 중요한 일이라면 꼭 도전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한참을 되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페이스X를 설립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로켓을 만들어 지금껏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것에 성공합니다. 로켓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고 전 세계의 위성과 나사 또한 스페이스X에서 위성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일론 머스크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세 번의 발사가 실패 후 네 번째 도전에서 만약 이번에도 실패했다면 스페이스X는 파산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의 드라마처럼 네 번째는 성공을 했고 스페이스X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값싼 위성을 쏘아올리는 유일무이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페이스X의 진짜 목적을 알고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그것은 로켓 발사 비용을 낮추고 로켓 발사를 많이 의뢰받아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제 생각을 보란듯이 빗나갔습니다. 그것은 로켓 발사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 수백만 개의 위성을 올려놓기 위한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꿈꾸는 세상은 전 세계 그 어디서든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인터넷이 가능한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진행되고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존재감과 실용성을 입증해냈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도 그 방송에서 보여지는 어떤 뉴스 이런 것들만 보고 일론 머스크를 의심하고 괴짜라고 생각하고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횡령범 이런 갑부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여졌으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하지만 그의 말이 모두 현실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저는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 7일 일하며 하루에 20시간씩 일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구나 하고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성공을 원하면서 주 5일, 52시간, 워라벨을 말합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공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진심으로 일하고 간절하게 원하고 될 때까지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론 머스크를 지켜보며 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바로 0.1%구나, W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장해뒀던 그 강의를 꺼내서 봤습니다. 시골의사 박경철님의 W를 찾아서라는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0.1%의 창의적인 인간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꿈꾸지 못하는 것을 꿈꾸고 여기가 새로운 세상이다 라고 깃발을 꽂으면 0.9%의 통찰력과 직관을 갖춘 안목 있는 인간이 그것을 알아보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한 배를 타고 등을 밀고 손을 당기면서 이루어낸 역사다 라고 말하십니다. 즉 세상은 1%의 창의적 인간과 99%의 잉여 인간이 만들어온 역사라고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의심할 여지 없는 잉여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런 잉여 인간도 1%가 될 수는 없지만 1%가 가는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인간의 부류를 만들고자 합니다. 바로 투자적 인간이라 명명하겠습니다. 비록 0.1%의 창의적 인간과 0.9%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서 그들처럼 할 수 없다면 그들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비록 늦더라도 알아보고 인정하는 사람 즉 10%의 투자적 인간이 되자라고 말이죠.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뜨고 일어나면 세상이 좋아지니
야, 세상 참 편했다 라고 말하죠. 누가 왜,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하고 투자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쓰기 편하고 가격만 싸다면 더 이상의 생각은 하지 않는 잉여인간적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을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 앞으로는 10%의 투자적 인간이 되셔야 합니다. 비록 잉여인간으로 지금껏 살아왔으며 1%의 창의력과 통찰력도 없는 것 같지만 적어도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하지 않으며 세상의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끊임없는 도전의 결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이 등장할 제2의 일론 머스크, 제2의 스티브 잡스를 알아보는 10%의 투자적 인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골의사 박경철님의 강의를 일부 추려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보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1년에 적어도 30번 이상은 저장해두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에 제가 주요 부분을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 꼭 저장하시고 수십 번 들으시면서 흔들릴 때마다 들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저의 투자에 대한 성공 마인드는 10년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10년 뒤 제가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